굉장히 유명한 친구들이었는데 저기 안에 네 명 아시잖아요, 그죠? 친구들 굉장히 모이기 힘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연세까지 8년 동안 이 스타즈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스타즈북 미워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스타즈북, 그리고 우리 멤버들 힘들게 일 그렇게 막 굴리는 스타즈북 그냥 뭐 저희가 살려고요. 그냥 저희가 그냥 재밌게 해야 될 회사로 만들고 제가 그냥 먹어버릴게요, 그냥 이 회사. 정영씨 사회에서 안 되겠으면 내가 우리 사장이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음악도 들려줄 수 있는 거고 대신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음악할 수 있고 연기할 수 있고 연애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우리 팬 여러분들 지킬 테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 우리 애들 지켜줘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스타즈북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마요. 저도 굉장히 미워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이렇게 뭐 얘기를 해보고 5-6년 동안 소통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우리를 뭐 나쁘게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되게 많이 했고 뭐 이사님하고 되게 많이 했고 해서 제가 아니 어떤 아이돌이 감히 마이크 잡고 지금 자기 회사를 이렇게 자기 회사를 먹어가겠다고 하면 누가 안 해요, 맞잖아요. 저 자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우리 나머지 멤버 8명하고 여기 있는 내 사람들만 있으면은 우리 팬들 1단계이잖아. 난 팬들 한 거 안 해요. 사장 안 커도 돼. 그냥 지금 이 사람들 그냥 나랑 못 맞추시고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나는 노래할게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 내가 저렇게 해지 안 시킬게요. 믿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스타즈북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스타즈북하고 싸워버리면은 저희는 노래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이런 얘기 저 안 할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무대에서 미치는 모습 보여줄 건데 무대에서 어떻게 미치냐 궁금하죠? 네. 왜 우리 문리로가 왜 우리 준영이가 저럴까 이렇게 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 성격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얼마나 끈끈했을지 알고 또 우리 조기가 얼마나 끈끈하지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 멋있을 수도 있고 이쁠 수도 있고 귀여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보여줄 수 있다고 해요, 우리는. 그거 내가 그렇게 할게요. 대신, 우리가 이 회사 스타즈북 먹어요. 대빵 대신 도와줄 거죠. 내가 사버릴게, 그냥. 우리가 스타즈북이 왜 제목이 아이들이냐면, 스타 제목의 아이들이라서 제목이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계속 이 이름 써야 되고, 제목이 아이들 아니면은, 우리 멤버 한 명 한 명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맞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냥 이 회사 화해하고 좋게 지내보려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무대에서 미치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이거 찍어요. 찍는 대신 그 오는 거 올려주고 우리 재국이 아이들 근데 내가 소개 안 했구나. 우리 재국이 아이들 소개 좀 할게요. 나 우리 재국이 아이들 자랑스럽거든. 딱 이 한마디만 할게요. 자, 우리 광희, 형식이, 동준이, 시원이. 그래. 이 친구들, 광희. 아이돌 중에 광희처럼 얘는 기깔나게 하는 아이돌 있어요? 그게 제 목표들이에요. 아이돌 중에 영기, 시원처럼 하는 아이돌 있어요? 이게 시원이고요, 제 목표들이고. 형식이처럼 이렇게. 형식이처럼 이렇게 젤틀 하면서. 누가 귀엽다고 해도 아들이야. 아이들 중에 외제차 타고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형식은 아이고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 누구야? 동준이. 아이들 중에 동준이보다 운동 잘하는 아이들 있어요? 이게 제 목표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팬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잘생긴 리더 봤어요?
당신들의 리더고. 그리고 자, 우리 태연이 누가 아이돌 중에 어떻게 되는 나와요? 그게 아이돌 하실 계획이고. 자, 그리고 또 희철이. 우리 희철이처럼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아이돌 없어요. 알고 있죠? 그것도 돼요, 누구겠냐. 케빈이. 우리 케빈처럼 이렇게 8년 동안 자기 솔로 앨범 내려고 열심히 준비하신 거 없어요. 케빈이 도망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준비해보면 알 수 있고 우리가 더 끈끈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도와줄 거죠? 저희도 우리 케빈 군 음악방송 아니 나쁜 얘기 하고 싶어. 우리 케빈 군 음악방송 하면 저 찾아놓고 시간 되는 멤버들 다 가서 정말 이렇게 빼고 댄스를 해주고 싶어요. 정말로. 네, 와주실 거죠? 그럼 우리 민호, 우리 민호처럼 이렇게 눈앞에 내릴 마음 잘하는 분이 없어요. 아니, 별거 없어요. 우리 민호,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준비해야 중에 뭐, 그, 어? 그 뭐라고? 네, 그 가장 아이돌스러운 멤버? 그 누나들 마음 사로잡아 있으면 멤버. 맞죠? 하나씨? 우리 그런 친구들이 다 광민이 보였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 이제 내가 노래 한번 나올 거예요. 근데 정기한테 노래 안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노래 할 거니까 지금부터 잘 찍어서 인터넷에 우리 정기한은 이런 그룹이고 여러분들 왜 인간병인지 보여줘요. 자, 그러면은 찍으면서 나랑 같이 즐길 수 있어요? 미칠 수 있어요? 네! 그럼 모두 다 일어나요.